양할머니의 방에서 취침을 준비하는 수진. 그런데 건너와 봐라. 양부 김씨가 수진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곤 자신의 양딸 수진을 그 자리에서 겁탈합니다. 할머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수진의 자리는 어느새 김씨의 옆이 되며 매일매일 지옥이 시작됩니다. 한국에 정착하려는 조선족 모녀가 있습니다. 입양만 시키면 아주머니까지 정식 입국도 되고. 수단이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지. 딸 수진을 입양 보내면 한국 정착이 가능하다는 브로커의 설명. 남자분도 빨리 보고 싶어 하시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브로커는 2차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건네고 잘 모셔드리고 와. 저번처럼 또 문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라. 몰라. 내가 어떻게 말하냐. 문제가 있던 그 집으로 아무렇지 않게 인솔하기 시작합니다. 기차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깊은 시골로 말이죠. 네 엄마는 좋은 한국 남자 만나서 시집 갈 테니까 너도 새부모 밑에서 네 인생 잘 살아라. 사실상 버림받았다는 걸 알게 된 수진. 하지만 미성년자 조선족 수진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양부 김씨의 집. 아이고, 수진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수진의 앞에서 입양 절차는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고 자. 브로커가 사례금을 받으며 저희 수진이 모든 절차가 잘 부탁드립니다 종료됩니다. 제가 사고로 자식 셋을 잃은 사람입니다.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모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수진을 떠나고 수진의 굴곡진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녁 준비해야지. 오자마자 밥부터 차리라는 할머니의 호령. 네. 수진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던 그때 동년배로 보이는 진서가 등장하는데 진서는 수진을 무시한 채 물을 마시고 길을 나섭니다. 수진이 밥 잘하는구나. 갑자기 칭찬을 하는 김씨. 어머니가 고동이 불편하시니까 살림을 전부 이제 집안 살림은 네가 좀 맡아줘야겠다 떠넘기기 위해서였죠. 네.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김씨를 쳐다도 안 보며 길을 나서는 진서. 하나밖에 없는 손주 새끼가 허구한 날 개망나니처럼 저러고 다니니 원. 양할머니의 방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그때 건너와 봐라. 양부 김씨가 수진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곤 자신의 양딸 수진을 그 자리에서 겁탈합니다. 할머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겁탈 당해버린 수진은 이미 죽어버린 듯한 눈으로 밤을 지샙니다. 다음날 수진은 그날의 흔적을 애써 지워보려 했지만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았죠. 뿔이 달린 수컷 장수 풍뎅이를 잡는 김씨. 어떠냐? 멋있지? 과시하듯 수진에게 보여주는데 이때 농장 공동관리인 이래가 들어오고. 오셨어요? 누구예요? 우리 딸내미. 중국에서 왔어? 수진은 이래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손가는 건 없어. 순놈들 뿌리 참 멋지지. 그런데 가족 보호용인데 이 안에서야 먹이는 넘쳐나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 이래. 암컷 두고 싸울 때만 써. 안 낳으면 암컷은 금방 죽어버리는데. 그리고 몇 살이니? 17이에요. 17살 수진의 몸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처럼 또다시 지옥을 보낸 수진. 일을 나온 어느 날 이상함을 느낀 이래가 질문을 시작하고. 생일은 제때 하니? 워낙 날짜가 뒤숭숭해서. 나랑 병원 좀 가보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한 명 더 있었어. 너 오기 전에. 어느덧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17의 수진. 김씨의 집에 더더욱 묶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수진을 발견한 진서. 농장을 찾아가선 수진을 도와줍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일만 하는 두 사람. 수진이 용기를 내어 고마워요. 정적을 깨자 장수풍뎅이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데. 원래 야행성이긴 하지만 밤엔 암컷들이 더 많이 날아. 진서를 맞는 암컷들은 평소와 달리 낮에 활동하는 일탈을 보이고
수진에게도 변화가 찾아오는데 오늘 읍내에 좀 다녀올게요. 평소와 달리 혼자 읍내로 나가겠다 하곤 병원에 좀 다녀오려고요. 산딸도 다가오고 홀로 길을 나서는 진서의 뒤를 따라갑니다. 버스에서도 은근슬쩍 뒤에 앉은 채 계속해서 뒤로 따라 붙는데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인적이 매우 드문 영화관이었죠. 진서가 마음에 들었던 수진, 학렬상 가족인 진서에게 기대는 상상을 해보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가족이기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야이씨 새끼야, 나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진서는 양아치들에게 시비가 걸리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버립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따라 나온 수진, 진서의 입에선 하얀 치아가 빠지고 둘은 하얀 만두를 파는 가게에 도착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수진은 진서가 가장 좋아한다는 만두를 보란 듯이 먹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진서와 수진, 화가 잔뜩 난 김씨는 얼른 저녁상 봐올게요. 임신한 수진을 가차없이 때리고 잠깐 병원 다녀온다며. 진서가 이를 제지하자 뭐 이 자식아? 손주 진서를 가차없이 폭행하고 나 같은 새끼는 진정인 이 애미애미랑 같이 죽었어야 돼.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남기곤 마치 스트레스를 풀듯 수진을 겁탈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옆에 눕지 않고 길을 나서는 수진, 향한 곳은 진서의 방이었는데 진서는 방에 없었죠. 이끌리듯 어딘가로 향하는 수진, 진서는 그곳에서 가스를 흡입하고 있었죠. 수진은 그런 진서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진서도 수진의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너도 해볼래? 진서의 제안에 수진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수락하고 그냥 마셔. 한껏 흡입한 채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껴봅니다. 비를 맞으며 한껏 웃는 두 사람. 해가 뜨자 둘은 단란하게 길을 걷고 진서가 암컷 장수풍뎅이를 잡아 수진에게 선물해주죠. 단란하게 귀가하는 두 사람 앞에 김씨가 위협하듯 걸어옵니다. 얘 뱃속에 든 애가 네 삼촌뻘인 건 알고 있냐? 네가 이 녀석 할머니뻘인 건 알아? 무시하듯 실수하는 진서, 김씨는 격분하고 진서를 죽일 듯이 패는데 진서가 일어나지 못하자 타겟을 바꿉니다. 급해 부른 꼴을 하고 내 손자를 홀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은연중 본심이 나온 수진, 김씨는 더욱 격분하여 임신한 배를 걷어차곤 배를 갈라버리겠어. 수진을 죽이려 드는데 정신을 차린 진서가 칼을 빼서 고민 없이 김씨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방관 속에 두 사람은 어려움 없이 집을 나오는데 성공하지만 오히려 잘 된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수진의 배에는 이상이 생겼죠. 그나마 도시인 수원행을 결정한 두 사람. 하지만 이미 알을 낳은 듯 죽어가는 듯한 장수풍뎅이가 수진의 발밑을 기어가고 둘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불안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자 김기덕이라 불리우는 이한나 감독의 슬리핑 뷰티라는 작품 속에 세 번째 에피소드이자 메인 에피소드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리뷰했는데요. 잔잔하게 끔찍한 작품이어서 제작하는 데 좀 힘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입양을 시켰을 때 혹은 불법적인 입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슬리핑 뷰티 속에는 총 3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인 겨울잠은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나의 사촌도 업로드하는 대로 링크 남기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보기 불편하거나 힘든 영화
대신 보고 올려드릴 테니 댓글로 작품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한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